스윙할 때 그립을 자꾸 놓치거나 채가 자꾸 돌아간다고요? 정교하게 그립 잡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1분 레슨 김혜연 프로입니다. 스윙을 할 때 자꾸 채가 돌아간다거나 그립을 놓치신다고요? 그립을 정교하게 잡았는지 두 가지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. 편하게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요. 그냥 앞쪽으로 손목을 까딱까딱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. 첫 번째 체크 포인트, 헤드가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. 만약에 오른손을 너무 덮어 잡는다거나 그립을 빗두루 잡고 있으면은요, 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스윙을 하면서 채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다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다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헤드 페이스가 계속 스퀘어를 유지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.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주시면은요, 백스윙할 때 위로, 임팩트할 때 밑으로, 팔로우 때 다시 위로, 채가 스퀘어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다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정교한 그립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